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면 주께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? 주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유전 형실을 내게 주십니다.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당신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만 하였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절망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내 안에 주님 자신의 거룩하신 유전 형질을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해야 한다고 요구하실 때 주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.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.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주께서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. 주의 가르침은 그가 우리에게 넣으신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. 내 쪽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신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.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영에 넣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에 의하여 힘을 얻게 되면서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. 따라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내가 심령으로 절박하게 되어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절박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영적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향을 도덕적 존재인 내 안에 넣으실 수 없습니다. 한 사람에 의해 죄의 성향이 전 인류에게 들어온 것 같이 또 다른 한 사람에 의해 성령께서 전 인류에 들어오셨습니다. 구속이란 내가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유전,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